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38회 미주 서부 야영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식일학교 사회를 맡은 한기용, 이충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강의, 건강 강의, 그리고 저녁 강의와 특별히 젊은 영성을 위한 특별 강의까지 매 시간마다 계속된 말씀의 잔치에 매번 참여해 오신 모든 한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제가인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을 부르고 첫 기도는 나성중앙교회 선교회장이신 문혜원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남은 자여 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라도 온라인 서부 야영회에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안식일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심한 질병이나 삶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속엔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오니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닮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야영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성령 충만함 받아 굳건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재림을 전파하는 신실한 재림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는 많은 선교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학교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몇 분 선교사의 순서로 저희가 은혜 받고 저희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며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들 또 모든 순서에 참여하신 분들 순서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큰 축복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서부 야영에 참여한 모든 재림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또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며 큰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목사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야영회를 통해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받은 감동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매 시간 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제 삶에 들어온 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감동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한 주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월 한 번씩 이런 말씀의 잔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죠. 아, 네,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이제 오늘 이 안식일로서 한 주간의 말씀의 잔치가 아쉽게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8회 미주 서부 야영회 안식일 학교에서는 한인 재림 교인으로서 그분들의 삶을 세계 선교에 헌신해 오신 세 분의 선교사들의 선교 간증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는다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 오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사는 그 일을 하며 산다는 이런 일을 듣는다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 목사님도 모지않아 선교사로서 삶을 헌신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목사님은 오늘 선교 간증을 하실 세 분 목사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송혜선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송혜선 목사님, 네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 카얌 청년들을 인솔해서 송혜선 목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이 답차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송혜선 목사님은 한국 서중앙합회에서 2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방문하던 중 이 네팔에 있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부터 네팔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성도들의 신임을 얻게 됐고 마침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답차라는 지역에 선교본부를 설립했고 교회 건축, 의료 선교, 고아원 사역, 그리고 교육이 부족한 네팔 현지 목회자들의 심화교육, 평신도 선교사 양성,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네팔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삶을 바치고 있는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에 보면 송 목사님이 입술이 터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곳에서 혼자 교회 건축도 하고 목회도 하고 건축, 의료 선교, 교육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 그러셨군요. 아, 목수이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돌보시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신 마치 예수님 같으신 선교사시군요. 그러면 네팔의 십자가의 사도 송혜섭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송혜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네팔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네팔
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는 2010년부터 지금 11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차라고 하는 곳에 오시면 카트만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네팔 사랑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저희 선교 본부를 준비시켜 주시고 11년째 선교 사역을 이 네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남아시아에 속한 나라입니다. 남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라는 그 에베레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네팔에 있는 산, 이 히말라야가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3천만 명이고요. 특별히 네팔의 이 주된 종교가 힌두교인데요. 81%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11%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특별히 티벳 불교를 믿는데요. 이 힌두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신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얼마나 힌두의 영향이 네팔에 강력한지, 종교, 문화, 또 사회, 교육, 심지어는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 네팔 사람들은 이 힌두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힌두교의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그들은 힌두교의 신앙 속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신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에게 언제 빨리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힌두교의 나라, 이 네팔에 속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네팔이라는 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 가운데 가장 최빈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도 10여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 네팔 사람들의 삶이 정말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보면 한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해당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네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히말라야가 있고 또 순수한 마음인 이 나라, 그러나 힌두교와 경제적인 낙후성으로 또 고달픈 이 나라, 이 나라에도 놀랍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통계에 의하면 이 네팔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 3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100만에 가까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8천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독교의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그들이 빠르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에 빨리 대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것을 또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팔에 지금 정말 이렇게 복음이 빨리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갖고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이 원양 어선처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낚시를 통해서는 한 마리 한 마리 건져 올리지만 이 그물은 한 번에 던지면 정말 많은 양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접근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면 특별히 이 젊은 층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가 바로 네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팔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런 사역들을 허락하셨는데 저에게 특별히 이 답차라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지금 3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선교본부 안에 치과와 메디컬 클리닉이 준비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또 중요한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가 네팔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회를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네팔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선교사역을 또 저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13명을 저에게 주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고아 사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예.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안에 60%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을 훈련해서 가르칠 수 있는 청년 선교사 양성하는 이런 선교 사역을 또 하도록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네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영성 훈련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이 네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이 선교본부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사도행전 31쪽에 오면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먼 지방에까지 가서 나의 임재가 그곳에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보증하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저에게 큰 축복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 네팔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 네팔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곳의 영혼들이 이 주님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이 선교 간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머리가 숙여질 만큼 감동적인 간증이네요. 목사님, 혹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오지에 가서 송 선교사님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다 그 나라에 묻힐 수 있는 영광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다음 영상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은 파키스탄 36대학 학장으로 부름을 받아 헌신하시는 지성배 목사님의 선교 간증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성배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성배 목사님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청년 시절부터 천명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지성배 목사님은 서중원 앞에서 목회를 했고 필리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36대학 학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키스탄은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을 당한다.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살인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면 그들은 이런 명예살인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 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강요당하는 그런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 이 파키스탄에서 36대학의 이름으로 재림교회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배 목사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파키스탄 36대학에서 지 목사님과 가족들의 사역이 어떨지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그 궁금증을 풀어줄 지성배 목사님의 간증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죠? 저는 이 시간 파키스탄 선교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땅끝까지 이르러 파키스탄 선교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후에는 선교지에서 실제 경험하고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약 97% 극무슬림 순위파가 있고요. 그 중에 3% 힌두, 그리고 1%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 2위 국가이고, 그리고 약 2억 3천만 명, 바로 세계 5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리고 GDP 순위가 굉장히 낮고 IMF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재림교인이 무려 14,000여 명이 있습니다.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폭력 바로 세계 1위로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의 여성 인권인 국가입니다. 이러한 파키스탄에 저희 36대학이 있습니다. 1920년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초중고대 그리고 유치원까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CLC라고 커뮤니티 러닝 센터, 모슬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 이념을 소개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슬렘 학교도 저희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약 75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 학 캠퍼스는 약 75% 정도가 재림교인이 아닌 천주교 그리고 일반 기독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36대학에 와서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75%의 우리 학생들에게 재림기별, 태천사기별만 제대로 전한다면 이 학생들이 제자가 되어서 돌아가면 그 지역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 36대학은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설립되고 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2014년에 있었던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화형을 당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NGO 단체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산채로 화형당한 부모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그 부모는 샤마와 샤자드라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유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었는데 개종을 아무리 강요를 해도 개종하지 않는 이 사람을 증오하던 나머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바로 종교 창시자, 무슬림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저주했다,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 상태로 바로 마을 직결 심판에 회부되어서 화형을 당했어요. 이 부부는 산채로 벽돌 굽는 가마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그 아내는 임신한 지 6개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화형당한 그 벽돌 가마에서 찾아낸 그들의 바로 뼈들입니다. 그리고 이빨. 이것이 바로 2014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부가 화형당하고 난 뒤에 남겨진 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신성모독죄에 연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일가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자녀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NGO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난 후에
NGO 단체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담, 그리고 안전요원과 경찰들이 항상 캠퍼스에 상주해 있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을 이 학교로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NGO, 바로 총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위험하니까 우리 학장님만 알고 계시고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 번도 분리되어서 외진 곳에 살아보지 못한 이 아이가 겁에 질려 있길래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얘야, 너 아버지 안 계시지? 근데 그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이 학교가 너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야. 함께 기도할까? 그리고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샤자들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영어와 그리고 음악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계신 문주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주의를 진행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아이가 이 앞에 앉아서 가장 또릿또릿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비록 자기 부모님은 모슬렘 종교와 그리고 자기 민족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올라선 그 아이를 보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비록 이런 종교적인 핍박, 탄압이 있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이 바로 그 자녀들을 이 학교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보통 이 학생들 한 명 기숙사비, 식사비, 교육비를 대려면 보통 약 한 55달러 정도 들어가요, 매월. 근데 이 부모님의 직업을 보니까 트럭 조수예요. 트럭 조수가 받는 월급은 한 110불 정도 됩니다. 세 명의 아이들을 보낸다? 기숙사에 보낸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당신 이 아이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다 모슬렘 학생들이잖아요, 일반 학교가. 근데 모슬렘 학생들이 자꾸 이 친구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들이 몰려와서 이 아이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된 후에 학교에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무시탁, 너 또 왔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러진 팔을 또 부러뜨렸어요. 이 학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학교를 다시는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던 이 아이를 보던 그 부모님의 아픈 심정, 그 상황 속에서 저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밝게 웃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학금을 도와줄 분들을 소개해서 이 아이들과 1대1로 자매교류를 맺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도했던 그 순간에 때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길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마음도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먼 걸음을, 그리고 부모를 뒤로 하고 그리고 찾아옵니다. 저희들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제자 훈련과 그리고 학업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프로젝트예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중에 정말 더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들을 특별하게 더 지도합니다. 올해 그 중에 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기독교인들,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점수도 높아야 되지만 그 의과대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 학생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주기로 약속해서 이 학생이 이제 의대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재림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과 또 후원자들과 연결시켜서 자매교련을 맺는 일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훈련했더니 지금 3대, 4대, 5대, 지금 6대 넘어가는데 거의 숫자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지만 우리 학생들은 주변의 학생들을 모아서 작은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이 최하위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교육을 위한 혜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 여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여자 기숙사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기로는 8월 달에 우리가 기공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천사를 빠르게 전할 수 있을까? 신속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ABN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ABN 파키스탄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찍은 재림기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적인 징조들을 저희들이 녹화해서 그리고 현지어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슬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카메라 한 대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커다란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또 교회, 학교 개척 프로젝트 그리고 약 6, 7년 동안에 거의 채용되지 않는 그런 재정난 가운데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후원자들을 찾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선지사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미지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송된 그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파키스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기독교 서적을 거의 저희들이 반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이 번역이 끝나서 한국 시조사의 도움으로 시대소망이 출판이 되었고 이번에 정로의 계단도 출판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본교리, 번역과 실물교훈 그리고 여러 성경 연구 교재를 저희들이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경원 목사님 그리고 한신아 지사님 가정 그리고 천명선교사에서 1년 동안 봉사하기 위해서 온 3명의 청년들. 4년 전에는 혼자 이 파키스탄 땅을 내딛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란 선교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선교지의 여러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선교지 이야기들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중동의 걸프 미션에서 수고하고 있는 박교린 목사님의 선교 간증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박교린 목사님은 대학 입학 동기라고 들었는데요. 박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교린 목사님 입학 동기 맞습니다. 뭐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제가 바이블 어게인을 통해서 우리 박교린 목사님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지역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걸프 미션에서 총무부장으로 헌신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볼 때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의 선교 간증을 시청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십니까? 중동 걸프 지역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교린 목사입니다. 2016년에 이곳 아랍 에미리트에 와서 걸프 필드의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걸프 필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모든 나라들의 사막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걸프 필드의 본부 건물입니다. 걸프 필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바흐레인,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이렇게 일곱 나라의 선교 사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본산지이고 예멘은 아직도 내전으로 재림교회가 없는 상태이며 아드라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걸프필드는 다른 4개의 필드 또는 지역으로 구성된 중동 북아프리카 연합회의 소속이며 연합회 본부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습니다.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nion은 현재 가장 중요한 선교지 중의 하나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터키, 그리고 이란 등 20개의 나라로 구성된 대총회 직할 연합회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라살카이마의 자연환경은 사막, 나무 없는 돌산, 그리고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바로 페르시아만이며 이곳에선 경쟁국 이란을 지칭하는 페르시아만 대신 아라비안 걸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건물들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가장 큰 쇼핑몰인 두바이 몰, 가장 큰 플라이어 가든인 미러클 가든, 그리고 7성 호텔인 부르즈 알 아랍 등 여러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은 베두인 부족들에게서 이제는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아는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카타르, 바흐레인,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1960년, 70년대에 상용화된 원유의 발견이 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그 옛날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또 다른 샘물 오일 스프링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일을 통하여 세계의 사람들을 중동으로 모으셨고 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이곳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2010년에 아랍에미리트의 인구는 300만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3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200개가 넘는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1천만 명 중 현지 에미라티는 약 100만 명 정도이며 인도 사람이 300만, 파키스탄이 200만, 방글라데시 사람이 100만, 그리고 비교적 재림교인이 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70만 명 가량입니다.
이곳은 두바이의 야채 시장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건축업이나 택시 운전사의 대부분은 파키스탄인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물어보면 다 모하메드라고 합니다. 걸프 지역은 이렇게 각지에서 모인 무슬림들과 또 아랍어를 사용하는 걸프 현지인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살아보니 아랍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지 사람들의 문화에 아직도 성경시대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슬람 신앙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알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지옥을 피하고 낙원에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 등은 언젠가 참된 하나님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에서 기독교의 개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젊은 학생 청년들부터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언젠가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유한 오일 국가의 이면에는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Hi, Pastor. Hi, Bismarck. Good. In a long time. Yes. 비스마르크는 가나에서 온 일하러 온 재림 청년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주 6일 일하고 받는 월급은 1,500디람, 약 $400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합숙소에 머물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서 6시에 버스에 탑니다. 오후 4시까지 뜨거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오후 6시 다시 씻고 저녁밥을 해먹고 빨래를 조금 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한 달 월급이 약 $200였습니다. 어쩌다 몸이 아프거나 안식일에 교회 가느라 일을 빠지게 되면 $20씩 깎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8명이 사는 그의 방에 갔더니 자신의 침대 벽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펠린 자매는 쿠웨이트에서 하우스메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단 하루, 매일 세 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하루 종일 돌봐줍니다. 이 중 큰아이는 스페셜 차일드로 더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 집안의 빨래와 요리도 합니다. 정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필리핀에 있는 두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쿠웨이트로 일하러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제 7살 된 둘째 아들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주는 휴가도 반납하고 대신 그 돈을 집에 송금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는 그 자매의 눈물 섞인 말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림 재림신도 자매들과 함께 한 달에 단 하루 있는 휴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안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Tell me how you can serve.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화요일을 만들어 또 이렇게 예쁘게 단복도 만들어 입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펠린 자매의 위트니싱으로 쿠웨이트 부부와 그 아이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왔고 또 이제는 교인들이 그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만 장군집의 여종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지 가정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식일에는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처치를 만들어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의 다른 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에서 일하는 도미스틱 워커
270여 명과 함께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노래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종종 듣습니다. 이들이 주는 아는 노래가 교회 노래요, 또 아는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 한 목사님이 메이드로 일하는 재림 성도의 영향으로 그 현지 집 아이들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런 성경 노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걸프필드 내에 21개의 교회와 3개의 예배소, 그리고 약 3천여 명의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목회자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며 일하는 재림 성도들은 대부분 젊고 다 직장이 있고 선교적으로 매우 활동적입니다.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헬스 엑스포를 자주 합니다.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줍니다. 또 해마다 수십 명의 침례자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두바이에 있는 한 교회의 여성 선교회 선교 성도들과 김치를 만들어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선교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지 무슬림을 선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제약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100가지, 1000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초기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가장 활동적인 선교사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신앙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에 계신 재림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바로 전 세계의 17억의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천사 기별을 능력있게 전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걸프필드의 모든 재림 성도들이 텐트 메이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삶으로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세 분 외에도 전 세계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한인재림교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실 그런 면을 생각하면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분 남짓 소개해드린 송혜섭, 지성배, 박교린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50분짜리 영상이 서부야영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38회 미주 서부야영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순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후에 미주교회협회 선교부장이신 윤용화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고, 축도 후에는 로마린다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충환 목사님의 과정 공부가 있겠습니다. 안식일 학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한인 재림 교인 선교사들의 선교 간증을 시청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센트럴 철치로 체크를 발행하실 때에 네팔, 파키스탄 혹은 걸프 미션 후원으로 구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각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넉넉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에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고귀한 사명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네팔 사랑선교회 송혜선 목사님과 파키스탄 36대학 지성배 목사님, 그리고 걸프미션의 박교림 목사님을 통해 감동적인 선교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과 없기는 세 분의 목사님의 가정과 선교 사역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교지를 위해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시고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저희 헌금과 기도로 인해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각 한 선교 지역을 후원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리운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충환 목사님이 교과 공부 사과 쉼의 대가에 대하여 교과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부 지역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무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고 또 서부 연합 야영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야영회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속 우리 서로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과 쉼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쉼의 대가 그래야 딱 알아듣는데요, 한글이 저렇게 써 있으니까요. 사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과의 목적은요, 그래서요, 다윗의 삶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다윗, 그가 어떻게 죄를 짓고 또 어떻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도 쉼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입니다. 교과는 1, 월, 화, 수, 목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일요일날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이건 뭐냐면요,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날 경종에 울리는 소리란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일깨우는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화요일날은 용서받으면 끝 하고 이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작은 반에 교사를 맡는다면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과를 전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그 바뀌는 사람이 수요일날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공동체와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번 교과의 전개 방향입니다.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미 교과를 다 공부하셨을 거고요. 요즘 또 교과가 공부되어 있는 수많은 인터넷의 방송들과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하고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하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림으로 교과를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죄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가 언제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죄짓는 동기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군인들과 장군 요압이 이제 나가서 싸울 때, 암몬과 싸울 때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요 영적 싸움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요 이제 임금이 됐고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싸움에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일을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 싸움은 멈췄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걸 멈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죄는 그런 것을 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두 번째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가운데 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사기 7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이제 3만 명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다시 300명이 남았는 그 군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거기 보면 300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하고 매우 목이 마를 때라도 그들은 물을, 가장 중요한 적진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은 똑같이 목이 마르지만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불안한 삶과 분명한 삶을 구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깨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는 것, 이걸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좌 선지자 549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참 아름다운 한 글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목마름,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 다시 말하면 앞을 바라보면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 죄에 물들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교과 공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저지른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분명하게 행동을 바꿉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 다윗은요 그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살인을 불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국민 전체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다 범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죽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저지른 그 어떤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자기 백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영접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과 공부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네 번째 가나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일을 다 보여주겠다. 망신도 아주 정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맞다나 개망신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시편 51편 4절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느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꼭 알아야 할 것이요, 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요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디디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 시작한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맺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그 심판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는요 범죄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를 다 따고 배를 붙여놓고 배나무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돌아서려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를 뽑아내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요. 교과를 공부하면서 쉼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나님께 새로운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모든 내용들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할 것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55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정말 폐부를 찌르는 한 문장을 씁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인은 잡아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뭐요? 외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외투가 아닙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재화하려는 것이 생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못해요. 이걸 인간이 못한다고요. 인간은요, 목이 마르면 앞에 적군이 와도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300명은 어떻게 해요? 마시는데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요. 이번 교과에서 쉼의 대가에서 가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악한 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 1월 화수목 다 공부하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정보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이 소원과 기도는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다음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요,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시는 것처럼 제가 로말린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잠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장례의 일정들을 소화하는 일입니다. 장례식에 어떤 장례식은 참 하고 싶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살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좋은 이 삶의 결과들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장례식에서 안타깝다, 뭐하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그것조차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로마린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장례식이야말로 가장 큰 전도회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린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잠드는 시간들이 꽤 늦습니다. 80은 아주 어린 거고요. 90, 100,
이쪽으로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잠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손자녀들이 대개 이민 2세나 3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되어지는 성경절을 영어로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통역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말로 할 때 영어로 통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장례식을 집전했습니다.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 지역에 살지 아니하고 멀리서 사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통역하는 목사님에게도 얘기했고 다른 목사님께도 같이 나눴습니다.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한 영이 창조될 때 일어나는 공동체와 이웃과 주변을 향한 빛입니다. 왜요? 장례식은 슬픈 것, 장례식은 위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장례식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역입니다. 목이 굉장히 마르지만 물을 마셔야지만 무릎을 꿇고 적진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울고 불고 땅을 쳐야 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게 오지 못하지만 나는 그에게 간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564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 인간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과 찬양을 통하여 하늘로 물결치듯 일어나는 영광의 환호를 보게 된다. 이렇게 반듯하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와 또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쉼의 대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불된 가격은 무엇인가?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이 죄를 져서 쉼을 얻지 못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사람들이 쉼을 얻도록 지불된 가격은 무엇인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사람이 죄를 져서 쉼을 얻지 못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를 쉬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쉼을 얻었는가? 교과는 그걸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쉼의 대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옛날 얘기 하나 하면서 교과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답을 했고 똑같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계신 한 그 가정의 가장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요? 의사가 그러는데 저는 현재 암이고 6개월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방문가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하나님께서 6개월만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분이, 아,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요. 제 지금 이 위암인데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아, 아니요, 의사 선생님만 그랬어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라고 하면 꼭 안 가셔도 돼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어르신 살아나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르신 살아계셨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르신 살아계셨습니다. 3년째는 제가 어디 전근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겨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로부터 2년 반 그 어르신이 더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병원을 방문 갔습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병원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 증명서를 내고 제가 꼭 기도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서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를 사시더라도 하나님과 동행만 하십시오. 얼마를 사시더라도 하나님과 동행만 하십시오. 그 사는 시간 동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느껴지는 느낌들,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죽고 선생님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분이 운명하실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확실한 준비를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은 현재 퇴원하셨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왜요?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죄를 짓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서부터 벗어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것을 막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 그림처럼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목이 마른 본능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다른 데를 바라보는 본능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300명의 군대처럼 살아갈 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대가로 우리가 쉼을 얻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아니잖아요. 안식교회잖아요. 정말 쉼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 교과를 통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서부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이 크신 은혜로 나타나시길 바라면서 이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과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더하시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쉼을 오래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아플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나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서부 연합 야영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안식이 한 번도 빠짐없이 임하게 해주시고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